예수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예, 영혼 어제보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아멘. 단단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봐도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닭들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옥에 가는 길을 천국으로 유턴시켜주신 것을 감사하시다. 또 일천천을 청량하게 해서 물을 또 건넜더니 물이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무릎까지 잠겼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둘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면 나와서 찬송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옆에 사람 기도를 막 그냥 물 수도꼭지 물 따르는 것 같이 잘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주여 하려고 해서 주여 하고 나니까 말문이 딱 막히고 뭐 그런 것 같아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접촉사, 형용사, 부호사, 또 간사, 뭐 대명사, 의희, 구현 뭐 이런 거 외워서 애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자연히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되다가 보니까 입이 열리는 거고 귀가 열려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본적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인데 그것만 잘해 나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산다 그런 말 있어요.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것이 실패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된 것이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요즘 신앙의 둘째 계단인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의 신앙. 네? 기도와 순종의 신앙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환경으로 내 방법으로 살던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죠.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은 주님 앞에 항복하는 생활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이고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절대 사람 앞에 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 다 속상해서 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는 집에 와서 끝내는데 함부로 말해서 이거 말하면 안 돼. 끝내. 전화를 다시 합니다. 아까 말한 거 한마디도 말하면 안 돼. 올 때 집에 온 사이에 벌써 막 다 안 돼. 이게 다 무슨 나가다 가 무슨 뭐 와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렇대 저렇대 요렇대 고렇대. 아
사람은요, 한쪽 귀가 2만 천 개 파장을 울려요. 합치면은 4만 2천 개가 울려요. 요게 이렇게 고등시키는데, 예, 기억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 사람은. 어딘가 막 부러지켜야 돼. 어? 그래도 남자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입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어? 그 여자로 다 흐르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타워놓지 못해요, 세상에. 그것도 썩은 머리가 나쁜 거고, 그릇이 종재기만 또 못한 것이고, 타워놓는 바탕이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는 해놓고도 후회하지만, 동정은 대로 받고, 서름은 말로 받아요. 섬으로 받아요. 청산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토해내도, 평생의 비밀을 다 토해내도, 아직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시킨 사람 하나도 없고, 종말까지도 하나도 폭로시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다 틀어놓고, 집에 와서, 큰일 났네. 함부로 말했네. 정신 이상자 아니면, 크레이지 아니면 그런 사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쌍거지같이 알거지같이 지렁이처럼 구하고 밑바닥이 뒹굴 때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더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 자녀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한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되기 원합니다. 자녀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어떤 젊은 목회자가 성공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성공하시는데요, 저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원로 목사님이 자세히 보더니,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따라와. 그러더니 한마디 가르치지도 않고, 옆에 그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물 거인데 거기다가 엎드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눌러가지고 얼굴을 팍 물속에 담그더랍니다. 그런데 아니,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다니 했는데, 아니 물속에다가 담궈가지고 손을 안 떼고 하니까 나중에 막 숨이 끊어지게 돼가지고 막 엉그러지니까, 그때서 머리를 들게 하더니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내가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든가, 돈 생각이 나든가, 좋은 옷 생각이 나든가, 무슨 극장 프로그램 생각이 나든가, 어디 건강하고 싶은 생각이 나든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숨 쉬고 싶어서 깨는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그거다. 자네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에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자네가 성공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업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장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없을 때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비즈니스 하는 분도 여성들이 많아요. 미국에 70층의 오피스를 둔 여성 하나가 아주 좋은 배열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참 세계 무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일할 때는 누가 사장인지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진바지 입고 막 잠바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했는데 배를 또 만나야 되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얼굴 또 마사지도 하고 좋은 옷을 이제 입느라고 투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저는 그 안 신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부르느라고 뭐 짐바지 입고 막 굴쭉쭉 뛰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또 뭐든가 여사장인데 뭐 시켜보려고 좁은 치마 입고 그런 억지로라도 이렇게 예쁘게 그러려고 그래서 60~70등의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빌딩에 갔는데 그날 삼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70층의 서류를 가져와야만 사인이 되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니 짐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왔을 텐데 이가 높은 신 신고 지금 막 층층마다 지금 난리통이고 사람들 부재통인데 그 여사장이 맨발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치마 이렇게 건데 거북하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도 그래서 막 다리 아프도록 그 70층을 한참 올라갔는데 그 막 어마한 수 천만불 돈을 생각하면서 이랑 물고 올라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70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을 열려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내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다 목적을 달성했다지라도 기도의 열쇠가 없으면 헛수고 허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는 숨을 쉬고 살도록 여러분 아무리 손에 가락지, 팔에 발지, 가슴에 목걸이, 목에 목걸이, 귀에 귀걸이, 뭐 부르지, 은금, 폐물, 진주, 오팔, 루비, 사파이어, 홍마노, 황금, 다이아몬드 여러분 막 줄줄줄줄 그렇다 할지라도 예? 인생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집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입 막고 코 막고 옆에서 한 5분만 도와주면 남자는 다 죽어요. 여자는 2분 더 길어요. 7분 가요. 그래서 쪽으로 보니까 남자는 5분에 끝나고 여자는 7분에 끝났는데 그렇다고 또 실험해보지 마세요. 그 죽은 다음에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해도 숨 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응? 숨 쉬는 것.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물에 빠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났을 때 의사들이 왕진을 막 사이렌 울리면서 와가지고 청진기 처음에 꺼내가지고 이 청진기를 어디다 갖다 댑니까? 옆구리에 갖다 댑니까? 뒤통수 갖다 댑니까? 가슴에 왜? 숨이 끊어지는 안 끊어지는 그래서 팔다리 사주기 멀쩡해도 이거 딱 끊어졌으면 의사가 이 청진기를 거두면서 그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갈비짝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막 달리고 피가 난자하고 막 머리 추르니 온통 막 그런 진혈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래도 청진기 갖다 대고 그럼 빨리 울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오는데 판단이 없어도 장수하는 사람 많아요. 네? 왜? 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귀하다, 뭐가 조직이 귀하다, 뭐가 전통이 귀하다, 오래 믿었다, 뭐 해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라도 해결이 돼요. 아멘.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은 방이 룸이 4천 개 되는 호텔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했어요.
들어가면서 돈 잃고 가라고 통과해서 가고, 나와도 밖에 나올 때 꼭 통과해서 입고 가나. 또 비행기 타는 여러분, 그 안에 티켓팅 해가지고도 거기서 나머지까지 입고 가라고 또 빠지잖아요. 네? 하여튼 희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0개면인데 저도 집회하다 그 방에 있어 봤는데 3,990 다른 방에 열쇠를 내 방에 아무리 갖다 대도 내 방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내 방의 열쇠는 3,999 룸을 다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매니저가 가진 키는 마시다 키가 돼가지고 4,000개 갖다 대기만 하면 자꾸만 키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응? 나는 그것을 또 주여 바로 기도는 무슨 열쇠냐? 마시다 키입니다. 마시다 키입니다. 마시다 키입니다.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형제 문제, 나라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어느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전체의 모든 것에 다 해당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응?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옵니다. 염려가 심해지면 이 가슴앓이 두통, 복통,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통도 왜 이렇게 많아요? 응? 그래서 밤낮 앓고 70%가 근심에서 병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백병, 응? 암병, 고창병 그것도 암과, 위인과, 산부인과, 소아과, 무슨 과가 다 근심에서 병이 70%가 오는데 나는 근심이 충만한 사람은 병들어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근심이 있다고 나 혼자만 전매 탱크 맡았다고 괜히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심태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드리세. 아멘. 기도하면 돼. 우리 어제 끝까지 그 기도하면 되지 했잖아요. 아니지 그랬어요? 또 밖에 나가서 까먹고 왔어요?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4절까지 시작. 끝까지 또 기도하면 되지.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살면 여러분 김이 벗기려고 병원에 안 가도 다 벗겨져요. 내 마음에 쏙 주름살이 펴지면 얼굴도 펴지는 것이고 근심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다 발라보세요. 나중에 아무리 어떤 사람 막 톡톡 쳐서 원천이가 할 때 영양제를 하라고 치는 거예요. 이 피부가 입에 붙어서 그렇지 왜 나만 괴롭히느냐. 마음을 마사지하지. 마음이 편안하면 다 피부도 고와집니다. 제가 이 제일 근심이 충만한 얼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본다고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을 감춰두고 어? 하나님 시편 162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입술의 웃음을 희에는 찬양을 주셨도다. 어? 하나님이 주신 입술의 웃음을 잠에서도 빵긋빵긋 웃는 사람은요 잠에서도 보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즐거움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것이 보약이에요. 응? 사람의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그런 보약도 좋지만은 뭐 링겔 주사도 좋고 영양 주사도 좋고 요즘에 뭔가 갑자기 그 왜 돈 많이 주가지고 주기세포 주기세포 뭐 한 대 맞는데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맞는 것도 뭐 좀 좋겠지만은 나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즐거움입니다. 아멘. 기뻐하시고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눈으로 속을 안 봐서 그렇지 가죽으로 덮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속을 들여다본다면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더 관심이 많고 저렇게 웃고 즐겨서 관심 거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막 통곡해 줘야 니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도 아파트만 살고 한국은 주로 아파트 살잖아요. 저는 강남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니까 90% 이상이 다 아파트 주민인데 와 그 보면 나도 3층, 4층에 있고 내 위에도 막 한 20층 밑에도 있는데 이게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서로 못 봐서 그렇지 투명한 유리로 내가 이따금 생각해봐요. 이게 투명한 유리로 칸막이가 됐다면 절대 맞아. 이거 뭐 정말 막 희한할 거예요. 어? 아침에 밥 먹으려고 앉으면 여러분 아파트 높이가 뭐 이 성전보다도 어떤 데 더 낮은 데가 많아요. 바로 여기 1m 앞에서는 위에서는 본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는 밥 먹고 있어요. 응? 그것도 30층이면 30명이 아침마다 가족별로 줄줄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30명 쳐다보고 밥 먹겠습니까? 그냥 뭐 물따르는 소리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뭔가 하고 애타게 아닌 것을 또 막 걱정. 우리 한국 사람은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걱정이 충만해. 무슨 걱정? 걱정거리가 없나. 그거 개부르면 못 준다고 그것도 고통은생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쁘게 삽시다. 미국까지 와서 울려고 짜증내고 살려고 왔습니까? 예? 우리 비행기는 아무나 타나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뭐 노래도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사랑 한국에 뭐 노래도 있습니다만 진짜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행기가 흔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도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은 탄 사람 불가한 게 불어예요. 예? 하늘만 쳐다보고 와 진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 쳐다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 중에도 좋은 아틀란타 와서 아니 이렇게 여기서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인생 내 운명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뭔가 응? 무슨 나쁜 사탄의 역사를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이번 셋째 단계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왔느냐? 허리까지 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왔다? 허리까지. 허리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욥기서 40장에 보면, 네? 40장 16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말씀이 있어요.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면 기도 문이 열려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찬송의 능력을 받고 아까 찬송한데 몇 시간마다 은혜로워요. 정말 그 찬송할 때 감동이 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다지만 soul inflation holy inflation 내 영을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코미디 보고 막 웃고 막 이러죠? 흥분이라고 해요. 그것은 바디필딩이에요. 내 피부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혈액에 그 느끼는 그 감정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눈물도 나고 기뻐서 감사가 막 넘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감사. 이런 것은 내 soul impression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이 쌓일수록 환난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살아요. 네? 별것도 안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 참 보통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응? 그런 재치한 인간 되지 맙시다. 응?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응?
우리 대한민국 군대 보면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가 있어요. 그거 여기 이기자 하고 타고 다니는데 에? 그거 보면 신나요. 아 이기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 첫날 이승에 요하라 그 이유는 너희는 몇 날이 몇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 아버지의 약속한 능력으로 힘겨울 때까지 이승에 요하라 오늘까지 여러분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요하게 됐습니다. 틀림없이 뭔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그럴 대로 이미 받았습니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받았어요. 네. 네. 여러분들 옛날 사람도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데 요즘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전파망이 얼마나 여기서 영국, 미국,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여수, 순천, 강릉, 울진, 속초, 포항, 경주, 울린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해보세요. 다락다락 걸리죠. 그 천이 보이지도 않아요. 예? 국제선이 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얼마나 축복받은지 핸드폰 전자만은 여러분 아무리 시골에 가서 구멍가게 공중전화 박스 전화해도 국제선 전부 다 됩니다. 일본만 가도 인터넷이나 그 전화하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구멍가게 가서 빈대떡집에 가도 다 돼요. 어? 대포집에 가도 다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길 안내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금이주처럼 그래서 어디 번지 안지도 뭐 초행길이지만 딱딱 번지만 누르면 위성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또 핸드폰을 보고 자꾸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앞에 그게 아니 TV같이 그 앞에 그려놓은 걸 좋아해가지고 딱 타면 그게 안내를 다 해주는 거예요. 몇몇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몇몇 방에서 고가도를 타세요. 하루 종일 안내 자주 해요. 그것도 앞에 내비게이션 안 달아도 방송으로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 가요. 그래 마지막에 어떤 내비게이션 회사는 이상으로 제 사명을 마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해요. 그래서 딱 내려보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 지금 뭔데 나한테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생각도 나면서도 그만두고 손해볼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화면으로도 다 이렇게 나올 때 와 그게 정말 신기해요. 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전파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 안 돼.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께한다, 돕는다, 위로한다. 세 가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함께한다. 자, I will meet you 그 말이에요. 또 돕는다. I will help you. 그리고 하나님 그 우리를 위로한다는 뜻도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괴로움이 와도 금방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참 희한한 것이 가서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좌회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위성에서부터 화가 나가지고 빵 하는 소리를 치면서 나고 단절 끝이다 하고 길이 안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잘못 가면 또 거기서 제일 빠른 길을 위성에서 또 만들어줘요. 살길로 빠져서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큰 길로 빠져나가는 것도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잘 하려고 하는데 안 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딴 길로 가면 열 번 하면 끝나느냐 언제까지 해주냐 망가져서 못 쓸 때까지 인도해주죠. 기계가 망가져서 거기에 화면이 안 떠오르지 공중에서 전파가 안 오는 법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못돼서 불순종해도 그래도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용서와 긍휼을 베풀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천국길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주시더라도 가버린 길 인도해요. 여러분 죽은 자식은 안 때립니다. 남의 자식도 안 때려요. 자기 자식을 잘 때라고 때리고 사랑할수록 잘못하면 훈계하지 때리지. 여러분 어떤 분은 한 번 때리면 당장 회개하고 주여 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분 회개도 잘해요. 주여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하고 돌아서는데 어떤 분은 주여가 제자리도 주여 하고 제자리도 그 주여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한 대 맞으면요, 한 대 맞으면 막 항의합니다. 왜 때립니까? 왜 때리십니까? 좋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왜 자꾸 가족들 집에 앉합니까? 좋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더욱더욱 매를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근데 어떤 분은 때리면 잘못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때리면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맷집이 좋아서 감각이 없어. 우리 그런 자 되지 맙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라고. 그래 절대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육체를 쳐서 멸할지라도 영혼은 마지막에 구원한다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시내산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 영문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 서울에서 이사 온 분이 어디 사는데 정말 어떤 분은 신앙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하고 정말 그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예 그분이 찬송가도 좋아하지만 목포의 눈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민 올 때 그거 듣고 싶어서 전축 그 확성기까지 사가지고 와서 한번 가봤더니 제 앞에 놓은 것이 목포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군사님 미국 와서도 목포의 눈물을 못 부렸네요. 근데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치매증이 왔다는 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포의 눈물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우리 한국 뭐 가요도 그 부분하고 뭐 지옥 간다 신앙이 다르겠다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가요는 또 정말 그 전시에는 전시에 맞게끔 가난할 땐 가난한 세상에서 참 또 막 그런 노래 가슴에 와닿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미아리 눈물고개 같은 거는 남편이 실사줄에 꾹꾹 묶여 맨발로 젊어지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아내는 백년이 가도 사람은 돌아오고 어린 것은 잠이 들고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의 실질적으로 아픔이 그대로예요.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그거 부르지 말고 그게 나쁘다는 거 좋다는 거 떠나서 그 찬송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반짝하고 우리 정서적인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내에 따라서 뭐 심의가 있을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기본이 본질이 정확해야 돼요. 본질이. 그래서 빠른 방향보다도 정확한 바른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 설정을 똑바로 정해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여러분 이제 세 단계 중에
어느 곳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발목만 차지 않겠다. 성령은 어떠겠다 하는가. 겨우 이제 기도는 못했지만 아직도 성령의 체험도 못하고 능력도 체험 못하고 불체험도 못하고 은사 체험도 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요 능력까지 받았지라도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평가하기를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사랑의 은사가 결핍되어 있다. 요 가슴은 자 오른손 한번 뜨시고 가슴에 대보세요. 사랑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신앙.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능력까지 충만히 받았어요. 막 찬송 불러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 한참 막 부흥회 때 은혜가 임하면요. 앉아있던 점잖은 아줌마, 아저씨가 없습니다. 팍! 이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 자기가 막 성령에 임할 때는요. 어린아이가 다 돼요. 그렇게까지 능력 충만 받고서 아 하늘산에서 신년 축복송에 샀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찬송 열심히 부는 분이 자리 싸움이 생겨가지고 예배 직전에 막 광물 소리가 나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단장에 올라갔는데 뭐 야단하수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깡패가 돌았나 했더니 난 너무너무 놀란 것이 그렇게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하고 아, 그 사람이 막 싸우는데 그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어떤 분이 거기 앉은 거예요. 근데 막 신년 축구송에는 안에 다 못 들어가서 바깥에 얼음장 같은 계단에도 앉아서 막 오바 덮어서 들려뜨고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가보면 알지만 그런데 그 자리를 딴 사람 앉았으니까 이분이 앉을 자리가 없는데 막 콩나물수같이 부비고 앉았는데 그 여기 내 자리인데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어이 당신이 무슨 준비 특허 맡았나요 자리를 안주마 주인이지 그러니까 거기 내 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방이 사람이냐고 와 그래서 대판 싸움이 막 벌어진데 나중에 내 자리를 환대해주죠 막 하면서 막 내 자리를 환대 당신 말이야 뭐 그때 내가요 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응?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교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생각이 떠오른 것이 아, 삶 능력까지는 허리까지는 물이 잠기는데 아직 여기까지가 깊이됐구나. 깨달았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의 은사까지 성장합시다. 신앙이 능력까지도 쉽지만은 요 사랑의 은사까지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응?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신앙이에요. 어? 여러분이 기쁨이 있으면 온 가족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아주 축복된 말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응? 아니 당신 이건 너무 맵잖아. 이건 왜 이렇게 더 짜게 했어. 아 이건 왜 이렇게 더 끓이다가 말았어. 봐 이거 저 센스 속에 피안 보이잖아 이거. 응? 막 자꾸 그런 거 하면요. 나중에는 밥상을 아주 맛있게 채릴 마음이 내가 여자라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아홉 가지가 다 틀리더라도 한 가지 입에 맞는 거 있으면 여보 이거 당신이 했어? 그럼 뭐 당신이 이렇게 솜씨가 좋았나? 와 진짜 맛있어. 나 이거 미처 몰랐네. 그거 1분도 안 걸립니다. 딱 30초만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부터 보세요. 밥상의 내용물이 확실히 달라지요. 이게 사람 심리, 여성 심리도 되고 사람 심리. 또 여러분 남편들이 퇴근해가지고 이민 생활에는 서로가 또 열심히 일하니까 서로가 위로받으려고 짜증도 내다가 자꾸 뭐 가정에 비도하는 분도 난 많이 보고 저는 여기 이민 생활 안 했지만은 이미 묵혀놨지만 제가 71년부터 미국 집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 보면은 아무것도 운전 가르치다가 서로가 응? 잔잔 자고 손잡고 김포공항 그땐 김포공항이니까 떠나가지고 남편이 아내 실수할까봐 먼저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해 아, 그렇게 했잖아 아, 이렇게 하라니까 아, 힘들어 자꾸 그래 아, 이렇게 해라 아, 힘들어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한 LA에 가정이 있어가지고 화제거리가 됐잖아요. 응? 얼마나 원통하고 우울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있는데 남편은 너무 또 잘한 것은 너무 돈 잘했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니까 그냥 안 그래도 이미 나서 외롭고 쓸쓸하고 한차에 그냥 막 퍼부니까 자기도 퍼붓다가 이게 그냥 서로 등지가지고 이혼하고 말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남편 없는 어떤 분은 그러다가 진짜 한데 주먹이 막 왕복으로 날라오게 됩니다. 남편이 피곤해가지고 그러는데 내 친구 남편은 재경도 40도만 오토바이도 하나 못 찾으면 주제에 이거 잔소리야 그때 남자가 눈이 뒤집혀 거꾸로 가는 거 알지요? 딴 남자에게 비유해서 말하면 그렇게 잘해준 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주먹이 그냥 왕복으로 막 밝게 끝나는 이제 너하고 난 끝이다 막 짓는 거 내가 여자라면 그러겠어요. 여보 정말 난 오늘도 세척하는 벨란다를 다 했지만은 진짜 당신 여보 30초도 안 걸려 최고더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투피스 원피스가 왔다 이게 진짜 사람 힘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설교하고 하는데 자기는 뭐 금전출납부 생각하고 뭐 장 생각해도 은혜 못 받아놓고 가면서 이거 왜 설교냐 죽었지 어쩌고 차라리 칼로 가슴을 찢어주는 것이 덜 아플 거예요. 목사님들은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성도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흥이 다니고 그래도 저는 놀란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연세대 병원에 신촌 제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다는데 거기에 그 뭐 침대 찾으시는데 엄청 큰 거잖아요. 사람 꽉 찼는데 나도 거기에 이게 정리 됐는데 여기서 수근수근 해 물어보는가 했더니 비정신 있다 비정신 여기 좀 비정신 그것도 교인들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 할 텐데 비정신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은혜 받을 때만 하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쉽게 보내긴 하지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 사람 못 받고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럼 기도도 안 그러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교인들이 내 목사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나 같은 무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저 비용도 지겠다는 편인데 네? 여러분들 절대 목사님들 마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무덤까지 인도해 줄 사람이고 누가 여러분 무덤까지 천국까지 여러분 책임집니까? 성직자만 할 수 있고 그 중에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삶이 임하는 것이고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다 사랑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 사랑스러운가 미워서 이가 가리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안쪽에. 자 사랑스러운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다 우리 세 가지 양쪽에 합시다. 첫째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또 이 인사를 하다 보면 좋은 기분 좋은 인사가 얼마든지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내 옆에 계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작. 당신이 오늘 내 옆에 계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부간에 계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생에 못 들은 말을 들어보네, 그렇지. 또 이번엔 좀 억울하다 생각되는 분은 또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도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따지보면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있을 때 상담을 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고치려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고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고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고 안 고치시면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보내겠습니까? 전부 장례식 치르고. 그럴 때는 주여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예? 주여 저런 인간이라도 5,000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미국에서 부흥됐다고 소문나요. 이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은 불로 싸우고 오히려 막 그 요구를 해서 그런 사람 뭐 전부 하나님 고치라고 보내주면 전부 장례식 치르고. 그러니까 자 내가 하는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죽자. 거꾸로 죽자. 거꾸로 하면 살자. 그렇죠? 또 역경이 많아서 어지만한 대로 자 역경이 많으면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경력 역경이. 또 나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나 힘들다 글자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밀고 나가고 안 되면 뒤집어서 반대로 하세요. 응? 안 되면 된다 말하세요. 실력으로 안 돼도 말 때문에 됩니다. 응? 나는 말 때문에 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응? 교회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응? 부정된 한마디가 가나안 축복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고 한 열 정탐꾼이 다 가나안 땅 발도 못 디디보고 광야에서 생매장 다 죽고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에 말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그런 말을 하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좋은 말씀 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자 헤엄치는 물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하냐, 물이 머리까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요것은 이제 네 번째지요. 자, 첫 번째는 발, 교회로 찾아오는 것. 두 번째는 무릎,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 허리는 능력, 힘이. 그 다음에 가슴은 사랑, 기쁨, 감사 생활. 그 다음에 머리까지 잠기는 것은 오직 예수. 여러분, 머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상으로 사람, 중간치 살긴 살았고 번식도 하고 하지만 영혼이 없이 우리 사람과 차이 둔 건 짐승. 그 다음에 영혼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살긴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무, 초목이에요. 초목도 살아있는 거 보면 막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없죠. 그런데 보세요, 창조한 세계는 꼭 뭐가 있냐? 머리가 있어요. 머리. 머리가 생명선이에요. 자, 식물은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열매입니까? 꽃입니까? 잎입니까? 식물은 머리가 어디예요? 식물은요, 뿌리가 머리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요리할 때 파 있죠, 파. 팥대가리, 팥대가리 그러죠. 우리 같이 뭐 쓰기 싫으니까는 대가리고 우리 머리다 그러면서 먹는 거. 식물은요 머리가 뿌리입니다. 뿌리가 참 머리입니다. 응? 머리인데 그래서 식물은 죽어나서나 자기 방향이 땅이에요. 땅으로 뿌리를 내려야 살아요. 머리, 식물의 사람처럼 나도 머리가 위로 가보자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요. 죽어나서나 뿌리를 땅으로 내려야 돼. 방향이 되지. 동물은 땅으로 처박기도 못 살고 머리를 들고 있어도 못 살고 항상 옆을 봐요. 동물은. 그래서 강한 것이 오면 도망치고 약한 것이 잡아먹고 항상 그냥 옆을 봐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머리를 여러분 뭐 멧돼지 굽기리 막 머리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얹어 놓고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딱 얹어 놨어. 왜? 여러분 별 기형아가 다 있지만은 뒤통수에 머리 달린 사람 하나도 없고 창세 이후에 없습니다. 머리만은 전부 다 위로 달아났어요. 왜? 생명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 오직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전부 다 보면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로다.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연결을 위를 향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너무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골치야 그럴 수밖에 언바란스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평안이 오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머리가 위에 있는데 그게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식물 같으면 바란스가 맞아요. 생명선이 밑으로 주니까 우리는 항상 높은 차원에서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낮고 낮은 세상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럽니까? 똑바로 한번 해봅시다. 앞에 한 줄만 시간 없으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계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할렐루야. 네. 일단 물어봅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어지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자꾸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부러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응? 좋은 생각해야지. 아멘.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도둑이 세상에 분별의 은사가 없이 하필이면 신혼부부 첫날 밤에 그 얼마나 막 부인 놀랐는지 막 툭툭툭툭 했다 하니까 남편이 이래가지고 그래 이 분빌도 이 못된 놈 하필이면 신혼부부였다는데 도둑장으로 와 몽둥이를 들고 도둑 막 패려고 확 나갔어. 그 나가서 보니까 도둑이 아니고 그 무슨 밥그릇에 쥐가 따가닥따가닥 하고 내가는 소리야. 아 다행이구나 도둑이 아니고 쥐가. 그 다음에 또 부인이 야, 도둑이 도둑왔다고 소리쳐서 보니까 진짜 문제라고 보니까 문풍기가 바람에 그 다음에 또 도둑이 왔다고 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 국민이 강아지인데 왔다 그러기를 10년간 한 번도 안 걸치고 도둑 왔다고 해서 남자가 막 지실대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또 10년 만에 막 도둑하고 막 오를 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10년 만에 진짜 도둑이 왔어. 그래서 이 남편이 도둑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첫 마디가 여보 당신 왜 지금 왔어? 내 아내가 당신을 10년이나 기다렸어. 내가 당신 안 와서 10년 동안 내가 잠 못 자고 내 얼굴 좀 보시는 내가 결혼생활 10년 만에 당신을 기다리냐고 내가 이 꼴이 됐고 내 아내는 당신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손을 잡고 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 당신 해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운명이나 내 운명이나 기구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당신은 밤근무하느라고 못 잤고 나는 당신 기다리느라고 못 잤고 어? 우리 가서 해포나하고 찬잔한테 합시다. 당신 밤근무하느라고 배고프지요.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커피 마시고 이 도둑이 이러시면 안 돼. 아니요 이게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 그냥 보내겠어. 그래가지고 그 차도 끓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이분이 도둑이 아 제가 근무 시간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 피곤하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보내겠어 하면서 무슨 아 일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가지가 나고 큰 도둑이 내 평생 이 직업 생활하면서 이런 날 처음 봤다고 그러지 남편이 또 당신 10년도 기다리기 전에 또 이따금 오세요 그럼 우리 좋게 만납시다 그 기록을 보고 아니 안 오는 도둑이 온다고 그 아내가 밥만 내고 놀래고 남편도 불안하고 응? 여러분 절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까 응?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채널이 되는 것이고 빨프가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이 하나의 컨택트에서 응? 좋은 것을 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치면서 여러분 다 장성한 신앙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까지 오직 예수 정말 우리를 예수에 비춰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평생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제 축복받은 입으로 내가 시작하면 딱 칠 때까지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람들 내가 막 양쪽에 한쪽만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붙잡고 진짜는 축복을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축복을 하지 말고 다 옆에 분하고 손잡고 마음껏 내가 딱 칠 때까지 그만한 때까지 막 있는 대로 축복 다 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안전하세요 행복하세요 기쁨이 넘치세요 부유하세요 형통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믿음도 충만하세요 말씀도 충만하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와 보니까 와 지금까지도 하네 이 정말 축복의 자원이 이렇게 많을 수가 어떤 분은 축복하라고 하니까요 옆에서 막 양쪽에 축복하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한 두 마디 하고 미친이 똑 떨어져가지고 자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결심을 해요 기도는요 기도는 대표 기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는 개척할 때부터 오늘까지 대열에 딱 맞추면 불 탁 끄고 부흥할 때 같이 찬양을 크게 올리고 10분 이상 통성기도 해요 하는데 그 기도가 기본 기도는 첫째 단임 목사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고 사도 바울이 막 3층쯤까지 올라가고 막 기도할 때 옥터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도 바울이 플레이어 폴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능력을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을 기도하면 할수록 영권이 강해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둘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꼭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자녀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눈물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다고 다시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정말 남북 부활절 예배 첫분 설교하러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 강림 백주는 날 1월 7일에 장대형 교회 북한에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남북이 잘 화합돼가지고 거기서 재단 우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목사님 신장병원 세월에 한번 갔고 이번에는 한국에 인천에서 아시아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북한에 그 총 군대 책임자도 오고 정치 책임자도 오고 해. 뭔가 될 것 같더니 17일 만에 막 전쟁 도만 불바다 막 하는데 그때 통일부에서 보내가지고 제가 평양에 들어가서 전쟁하지 마죠 그래서 제가 평양에 네 분 들어갔어요 갔는데 아 정말 막 만약에 전쟁을 하면 남북이 다 불바다가 되고 지금은 다 잿더미다 다 들어가 순간에 불바다가 되는 큰 무기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3, 40년 이후로 돌아가고 또
이것을 강대국이 건설하면 우리 자손들 3대 4대가 그 빚감느라고 세계 거지 나라가 된다. 전쟁하지 맙시다. 막 그거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 연설을 하면서 그 책임자인데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마음 아픈 거 뭔가 하면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김일성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평양 봉수교회 강반석 집사예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던 집사 아들이죠. 그리고 김일성 삼촌이 누굽니까? 어머니하고 친 남매가 강양욱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조카가 저렇게 된 거예요. 또 외갓집 할아버지는 평양 칠곡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저렇게 될 줄을 누가 알겠어요? 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표로 믿고 한다고 자식들 줄줄줄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했어요. 꼭 매번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예배 마치면 첫째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한데 세 번째는 사명을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고 몸이 약하면 치료해서 쓰시고 빈공하면 부유해서 쓰시고 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계가 나와요.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치료도 하나님 이 몸을 써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가 제일 빨라요. 그 세 가지는 힘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기도 하면 할 때 목사님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에바다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영의 눈이 다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